안녕하세요. 시크릿 효성입니다. 네, K-POP 스타와 전 세계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미팅, 미트앤그릿. 제가 엠웨이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 팬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다리셨죠?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시작 전 잠깐 오늘 미트앤그릿의 룰을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오늘 한 페이지당 모자이크 페이지가 있는데요. 제가 그분들 중에서 15분씩 추첨을 할 겁니다. 당첨되신 분들께는 세상에 하나뿐인 저의 스페셜 배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쁘다. 네,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바로 추첨을 해볼까요?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.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기대된다. 정말 많다. 누구를 해볼까? 귀여운 네, 제르메니의 티트렌님. 자, 메시지를 굉장히 길게 써주셨네요. 난 정말 그래요. 제가 1순위래요. 감사합니다. 언젠가 저를 만나실 거라고요? 사랑해 라고 해주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타이트렌인가 티트렌인가? 네, 축하드리고요. 한 분 더 뽑아볼게요. 민어!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또 누구를 뽑아볼까? 굉장히 많네요. 호랑이 그림. 스웨덴의 안드리아님. 메시지를 굉장히 길게 또 남겨주셨네요. 사랑하는 앨범 좋은 일, 솔로 프로모션과 행운을. 네, 감사합니다. 시크릿을 너무 좋아해 주신대요. 효성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민어 짝짝짝 축하드립니다. 네, 간간이 환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프로필 사진을 아직 안 올려주셔서 그럼 선택하기 어려우니 랜덤으로. 시간도 없으니. 오! 됐어요. 싱가포르의 어렵다 이름 엘빙 리? 싱가포르 다시 한번 와달라고?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콘서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저도 그때 그 뜨거웠던 순간을 잊지 못하는데 꼭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한 분만 더 볼까요?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의 제이 리얼 브레스트. 이름이 참 어렵네요. 내가 지금 이름 맞게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. 비밀, 시크릿 중에 특히 이걸. 정말요? 꾸준히 저를 응원해 주셨대요. 제가 무상이라고요. 네, 드라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? 와, 누구 뽑지? 정말 고민된다. 자, 이 귀여운 재팬의 야수호님. 효성 씨 신곡은 정말 멋있어요. 일본 팬미팅에서 이야기했던 영어가 너무 귀여웠어요. 그때처럼 나 섹시하냐고 이런 말 해도 돼요? Am I sexy? 죄송합니다. 저는 그냥 네, 위너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또 누구를 이기무시냐. 또 일본 분이세요. 재팬의 프랭키님. 아이두아이두 이벤트 오다이바에서 있던 프로모션 사인회 때 오셨었나봐요. 감사합니다. 브라질 가고 싶어요. 브라질 사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프랭키님 짝짝짝. 그리고 내 사진이 보이니까 노르웨이의 엘리자베스님. 헬로 야, I've been a fan of Secret since 데뷔. 데뷔 때부터 우리 좋아했다고요? 정말?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쭉 사랑해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럼 또 시간이 없을 랜덤을 또 해볼까요? 과연 두구두구두구. 짜잔! 우와! 이 사진이 궁금했어. 일본 분이 많으시네요. 재팬의 레몬
스위트 스카이, 내 레몬 트로 스카이. 아, 짧고 강렬하게 I love secret and 전효성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리고요. 내 사진. 말레이시아 피오나님. I like 효성 and secret. I hope one day can meet you all. 아, 저 만나고 싶다고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저도 보고 싶네요. 아, 이렇게 해외분들하고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. 또 미국에서 레드몬드님, I love you. Congratulations. 솔로 데뷔. 감사합니다. 정말 감격스럽네요. 그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추첨을 해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? 어디 보자. 환한 얼굴.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트리스탄님. Love this song. 아, 감사합니다. 환한 얼굴. 웃어라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또 누굴 뽑아볼까? 이분. 자신의 셀카를 올린 것 같은데요? 니키? 니키님? 미국의 니키님. 효성 누나. I'm really big fan from California. Can you give a goodnight kiss? Goodnight kiss? 받았어요? 니키님? 사랑해요. 라고. 축하드립니다. 어디겠지? 그리고 또 환한 얼굴. 어디 보자.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니 엘님. Hope this album succeed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성공했다고 생각해요. 나름 이 정도면 화이팅! The way from Sydney.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자, 그럼 또 시간이 없으니 랜덤으로 추첨을 해볼게요. 짠! 오, 다양하게 뽑히셨네요. 이분 궁금했는데. 미국에서 JR 초이.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그리고 젤메니에서 크리스찬 하트맨. 맞나? 축하드립니다. 아, 정말 이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. 홍콩에서 케이시님. Good luck to your solo comeback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사랑해. 이 사랑해 누나 뭐 이런 한국말을 영어로 직접 다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바로 새 페이지까지 추첨을 했으니까 앨범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? 네, 굿나잇 키스 탑 시크릿 앨범은요.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앨범입니다. 자, 이렇게 일반판이 나와 있는데 총 세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첫 번째 트랙은 그 여자를 몰라라는 곡인데 굉장히 그 뭐랄까? 그 여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르고 집착만을 하느냐 하는 남자들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 같은 노래예요. 그래서 이 여자를 몰라는 노래를 재녹음만 다섯 번은 한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나왔던 곡이고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스타일이 녹아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곡이거든요. 그래서 짧게 좀 맛보기로 들려드리자면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은데 그 후렴구 부분을 불러드릴게요. 넌 여자를 몰라 몰라도 참 몰라 그 집착은 나나나나나 부드럽게 나나나나나 넌 여자를 몰라 몰라도 참 몰라 첫사랑하고 부드러운 남자라면 난 네 이런 노래고요. 우와. 아, 이렇게 생목에 무반주로 라이브를 하려니. 그리고 네, 두 번째 트랙은 타이틀곡이었던 굿나잇 키스라는 곡입니다. 트랩이라서 저도 굉장히 하면서 새로운 시도였고 해외분들이 들을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한국인인 저로서는 이제 부르는 입장이긴 하지만 뭔가 잘자요 우리 얘기라는 게 뭐 굿나잇
베이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. 마이 베이비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약간 하면서 오그라들기도 했지만 이게 뭔가 임팩트가 있어서 한번 들으면 자꾸 듣게 되는 그런 묘한 중독성을 갖게 되는 단어가 아니었나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굿나잇키스 일단 트랩이란 장르가 섞여 있어서 보컬적으로도 굉장히 기승전결이 많고 한 곡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보컬적으로 좀 새롭게 저희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. 이것도 한번 살짝 불러드려야 되나? 이 마이크라도 이렇게 약간 속삭이듯이 불러야 되는데. 굿나잇키스 넌 너무 달콤해 잘 자요 우리 애기 잠든 모습이 너무 달콤해 들리나요 우리 얘기 이렇게 좀 간드러지게 불러야 되는데 간질간질 네요? 오우 간질간질하죠 막 그리고 세 번째 트랙은 밤이 싫어요 I hate the night 심심해요 이리 와서 놀아줘요 이거는 굉장히 저도 하면서 즐겁게 녹음을 했던 노래예요. 이렇게 도입부에 나오는 그 임팩트 있는 나레이션이 아이 프라이버 이게 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게 뭔가 놀아달라고는 하는데 사실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뭐 섹시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요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밤이 되면 외롭잖아요. 모든 사람들이 뭔가 친구랑 이렇게 화려하게 있어도 뭔가 어딘가 한 구석이 좀 쓸쓸하고 그런 분들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자 이 노래가 참 좋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스스로 좀 위로를 느끼기도 하고 뭔가 다 잊고 놀고 싶을 때 뭔가 프라이데이 나잇 그런 불타는 금요일에 들으면 딱 어울릴만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. 이거는 특이하게 좀 나레이션을 좀 해드릴까? 이게 표정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나올까봐. 네. Hey. 그 모드로 들어가야 돼. 약간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말을 걸듯이 Hey. Stop. 하던 일을 멈추라는 얘기죠? 심심해요. 이리 와서 놀아줘요. 정말 지나가는 남자들도 뭐지? 놀아줘요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녹음하면서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녹음을 했고요.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지? Hey, stop. 나 심심해. I'm boring. Do you wanna... Play, can you play with me? 이거 맞나? Can you play with me? 막 이런 느낌으로 네 뭔가 해외분들, 팬분들도 이거 일본어로 하면 어떻게 되지? 아소부, 아소부 뭔데? 아노 아존데구다데 일본어로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, 그죠? 스미마세, 스미마세. 아, 근데 그거 다 이거 맞나? 아, 중국어는 제가 잘 몰라서. 떼부찌, 쎄쎄.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 또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굉장히 많으시네요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, 짠! 또 미국에서 JT님 축하드립니다. We'll continue to vote for you on the M-Countdown에서 저를 위해 투표를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. 그 덕분에 제가 M-Countdown에서 순위가 굉장히 높았어요. 활동하는 동안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! 차이나에서 시크릿타임님 효성 언니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에 있는 시크릿타임입니다. 궁금한 게 있대요.
시크릿 기회가 있으면 중국에서 팬미팅 아니면 콘서트를 열 수 있냐고. 오케이! 물론이죠. 저희도 너무너무 바라고 있고, 중국어도 지금 배워보려고 준비 중이에요. 근데 중국어가 많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지금 고민인데, 중국에 갈 때마다 중국에 계신 팬분들이 굉장히 뜨겁게 반겨주셔서 저희가 또 조만간 중국에 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